지금 이곳은 모험택시 촬영 현장입니다. 조금 카메라가 빛을 피하는데 제가 좀 가려드립니다. 장갑 끼고 이렇게 깜빡거려야 돼. 김도기 이사가 알면 깜짝 놀랄 거. 악마야, 악마! 악마다. 오, 역시 멋있어. 이것만 찍어. 오늘 준비 못했는데 어떻게 직접 하실 수 있겠어요? 내가 준비하려고 하셨어요. 네. 자, 그러면 생생하게 제가 무슨, 저는 몰래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. 네? 자. 아, 요람 씨 진짜 너무 열정이 대단합니다. 직접 다 하겠더라고. 자, 리허설! 처음에 오셨네? 네, 여기 오셨습니다. 아니, 본인이 하겠더라고요. 직접 보내야하면 저 위에서 다 한번 해봐. 아, 내가 안 부르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아쉽네. 그래서 많이 계단에서 집 계단에서 불렀거든요. 집이 2층인데 한 1층으로 불렀었대요. 보름 정도는. 나만 몰랐던 것 같아. 멋진 연기 잘 봤습니다. 아, 뭐 이 정도. 카메라 들어가고 가. 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라 그럴까? 진심이 담긴 거예요. 액션 그냥 한 사람들 액션 참담한 것 같아요.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귀엽게 하는 거 아닙니다. 진지하게 연기하고 귀엽게 하는 거. 킬코 후기 보면 무뚝뚝하고 말이 별로, 말씀은 별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대사를 너무 많이 줘. 아니 대사를 왜 해야지? 저도 아, 말이 없고 되게 무식하고 뒤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아요. 저는 지금 이제 액션 대사를 하고 거기 배역을 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. 김동현 갔어! 앞구르기 한 번밖에 안 하시던데. 소스 많이 주세요. 소스 많이 준다. 좋아, 좋아. 시킨 거 다 열심히 먹어요. 드디어 오늘이 16일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. 이렇게 끝내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. 우울할 것 같지만 참으면서 열심히 마치겠습니다. 그동안 고생하신 배우분들, 스태프분들,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